보여드릴게요. 하이, 소소한 일상 중 행복을 만들어내는 인연왕입니다.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장님. 이렇게 하면 혼자 할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혼자 방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고, 각본, 대본 없고, 그냥 전 작가, PD, 스텝, 혼자 다 해요. 요리하는 방송도 저 혼자 다 찍는 거예요. 하이! 오늘 드디어 제가 TV를 볼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해요. 지금 설치 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50대들은, 네,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TV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조그만 거는 우리는 별로, 그래요. 그래도 이 TV까지는 그래도 좀 보겠는데, 아니고, 지금 이제 4차 혁명, 코로나로 인해서 4차 혁명이 급변하게, 변하고, 이제 메타버스까지 타서 가상의 현실까지 되는 그런 시점에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구글에서 할 때, 당신이 로봇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그림으로 여기 신호등이 있는 블럭을 찾으세요 하고 그렇게 인증하거든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데 자기 친구의 그거를 하는 건데 제가 친구가 1,000명이 넘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동안 제가 스토리는 카카오 스토리는 2006년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차 혁명에 페이스북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9년부터 했나? 페이스북은 2019년, 20년부터 했는데 그때 아죠? 오빠 시간 많아요 라는 여자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분들 다 저한테 들이대시고, 진짜, 오빠 시간 많아요 하는 그 여자분들 지우느냐고 한달 걸렸고요. 그리고 막, 막말하는 떼거지 같은 그런 분들 몰라서 말하시는 그 분들과, 정리정돈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페이지에서는 퇴폐적이거나,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네, 제가 바로, 축하드립니다. 차단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아무리 4차 혁명이고 5차 혁명이 되고 10차 혁명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인품과 인성, 그리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기나 구라는 치시면 안 되는 걸로.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저에게 행복의 미스를 띄워주니까요.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트레비 봐요. 역시 저는 TV 보는 세대로 넷플릭스 보는데요. 그거는 그냥 보고 싶을 때 보고 예, 주 메뉴는 TV로 먹는 걸로. 저는 TV가 주 메뉴고 옵션이 넷플릭스고 카스고 페이스북이고 유튜브이고 네이버 블로그고 그 다음에 인스타라는 거죠. 메인은 TV. 50대 TV 세대의 얘기였습니다. 제 얘기예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짜이지에. 짜요. 끝. 사장님, 이제 TV 나오나요? 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오! 드디어 TV를 볼수 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사장님 오셔가지고, 전문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해주고 있어요. 네. 저는 몰라요. 그동안 저는 그냥 오셔가지고, LG U+를 18년 동안 쭉 썼는데, 이제는 KT. 여러분, 바꿨어요. 이제 KT를 쭉 쓰는 걸로. 오케이? 역시 우리는 04의 번호를 써야 되고, KT의 전화기 세대이고, 우리는 TV 세대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LG U+가 이, 빠르죠? 앞서가요. LG U+도 좋아요. 바이바이. LG U+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LG U+가 앞서가고요. 빨라요. 한국에서는 아마 LG U+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LG U+ 가니까, 내가 얘기했죠. 이거, 영화관에서 뽑을 수 있는 이것까지 설치해 놨더라고요. 오케이, 바이바이. LG U+,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저 핸드폰은 LG U+예요. 그리고 저는 LG U+에 띵! Q를